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무지개 선인장이라고 소개한 곳이 있는데 농원 사장님이 바뀌어서 다녀왔습니다. 이전의 농원은 선인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선인장보다 코덱스 식물 위주의 농원으로 바뀌었고요. 명품급 식물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 농원에 있는 선인장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고 오늘은 코덱스 식물 위주로 소개할 건데요. 언뜻 보기에도 대단하고 독특한 식물들이 많아 보이죠. 허물을 벗는 듯 성장하는 것이 시포스 테마 속 식물들의 특징인데요. 무토와 마크로 포스들인데 배품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보기만 해도 눈이 즐겁지요. 잎의 가장자리 느낌과 또 색, 약간 폭신한 느낌 이런 거, 또 코덱스의 형태가 약간씩 다르게 성장을 하는데요. 잎의 느낌이 서로 다르지요. 음란지아나인데 문어발 같은 줄기는 요거는 줄기가 잘린 부분인데 요게 매력인 아이예요. 유포루비아만큼 다양한 종들과 다양한 식물의 속도 드문 것 같아요. 옆에는 헤리오토이데스인데 또 다른 느낌이죠. 이것도 유포루비아고요. 코리다처럼 선인장을 닮은 녀석도 있고요. 이건 파키포디움 중 유일하게 가시가 없는 데칼이에요. 넓은 잎이 가지 끝에서 나오고 하얀 꽃이 피면 너무 예쁩니다. 동형종은 아닌데 약간의 동형 느낌이 있어요.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곳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물에서 여유롭고요. 소문에는 좀 까다로운 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아이가 다른 파키보다 재배하기 편하더라고요. 눈이 내린 듯한 잎을 가진 아데니아의 페리에리도 신비롭지요. 코덱스가 이렇게 커요. 대품이라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회색빛 가시와 하트형의 잎이 독특한 몬타그라치고요. 사운데르시도 보이지요. 보스웰리아는 수형도 독특하고 잎도 싱그럽습니다. 파키포디움들도 대품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이건 브레빅 칼릭스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퍼지면서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잎은 좀 좁은 편이고요. 이런 대품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멋있습니다. 왼쪽은 댄시 프로럼인데 오른쪽의 브레빅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브레빅 칼릭스는 아기자기한 느낌이라면 댄시는 굵직굵직하게 뻗고 시원스러운 가지와 잎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뒤쪽에는 그락실리어스와 바이칼라도 보이는데요. 바이칼라는 표피의 돌기가 자잘하고 잎도 좀 얇고 여리여리하고요. 일반적인 파키와 마찬가지로 노란 꽃이 피는데 꽃의 목구멍이 하얗답니다. 가까이서 보면 확실히 다른 파키라 조금 다른 느낌이지요. 해룡을 닮은 수형인 이건 바론이에요. 이렇게 커요. 뚱실한 그라기들도 너무 대단하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워낙 커서 이 정도는 작은 사이즈인데 이 정도도 대품이지요. 코덱스의 매력에 빠지는 분들 중에 아마 그락실리어스의 매력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수형들이 자연의 예술작품 같아요. 저는 둥근 수형도 좋지만 이런 넓대대한 수형을 더 좋아한답니다. 코덱스 식물을 고를 때는 키와 크기보다는 뚱실하게 통통한 아이를 고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로니아 윈드소리는 근위원종이라 구별하기 좀 어렵지만 자라는 수형이 좀 달라요. 윈저리는 좀 옆으로 가지를 내면서 퍼지면서 자라고요. 바로니는 주로 분지를 잘 안 하고 길게 자라요. 잎도 윈저리가 좀 더 넓고요. 괴근 식물의 끝판왕 파키푸스도 참 많았어요. 고목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 볼 때마다 감탄스럽고요. 요 정도 사이즈 돼요. 봐도 봐도 질리지 않죠? 독특한 수형으로 파키 중 가장 인기가 좋은 브레비카울인데
일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잎이 없기 때문에 수영 감상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코덱스 식물은 잎이 있을 때는 싱그러워 보여서 좋고 잎이 이렇게 없을 때는 이 독특한 수영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생장점이 푸릇푸릇한 게 뿌리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어마어마한 대품들이죠. 이렇게 크니 더 탐스럽네요. 이런 사이즈도 야생의 세월을 생각하면 작은 사이즈는 아니랍니다. 아라비쿰들도 큼직하니 시원스러운 수영을 뽐내고 있는데요. 크기 대비 다른 코덱스에 비해 근접성이 좋으니까 하나쯤 대형 사이즈를 갖고 있어도 좋을 듯해요. 실내에서는 저는 아주 대형보다는 조금 더 작은 이런 아기자기한 게 더 좋더라고요. 아라비쿰의 잎은 다른 아데니움보다 이렇게 대부분의 잎이 끝이 둥글고 수영도 좀 낮게 자라는 편이에요. 좀 뚱실하게 자라지요. 시포스템마의 베티포메인데 이거는 소말리아산이고요. 예전에 제가 농원에서 이 베티포메를 촬영해 왔는데 소개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기회를 놓쳤는데 여기에서 보네요. 요것도 둘이 같은 종인데 잎이 다르게 자란 건 물을 흡수한 양이 달라져서 이렇다고 하네요. 용암이 흘러내린 듯한 수영을 가진 것은 에키로산인데요. 덩쿨성 줄기가 자라고 꽃은 오이꽃 비슷한 꽃이 펴요. 당근색의 길쭉한 열매가 열리는데 자웅이즈고요. 야생의 비스피노솜과 서클랜텀들이고요. 동글동글 귀여운 파키들인데 요 정도 사이즈가 거실에서 재배하기 알맞죠. 아기자기 예쁜 사이즈입니다. 브레비카울 재배가 어렵다면 이런 개아이나 라메리 같은 대형종에 접목한 것을 구입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재배할 수 있어요. 대목의 성장 사이클에 따라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도 빠르고요. 같은 파키포디움들이지만 종마다 개체마다 수영이 다 다르니 감상해보세요. 미카엔센은 잎이 확실하게 다르지요. 요것도 미카엔세고요. 이 각티패스는 잎이 두껍고 폭신거리는데요. 회백색의 잎도 예쁘고요. 물론 각티패스가 모두 이런 잎을 가진 건 아니고요. 이런 시클로필라도 구근이 독특하고 둥근 잎도 예쁩니다. 꼭 구감용과 비슷한 느낌이지요. 이건 실생 호론벤세들이고요. 돌스테니아 속 포에디타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코덱스면서 별같은 꽃이 이렇게 피면 더 예쁘게 감상할 수 있고요. 귀엽습니다. 가정에서 재배하기에 알맞은 사이즈고요. 작은 아이들은 암본젠세들이고요. 돌스테니아도 이렇게 종별로 많고요. 뒤쪽에서 보니 이 큰 웅장한 덩어리들이 더 압도하는 것 같아요. 멋있네요. 자꾸 봐도 멋있어요. 요건 실생의 비스피노솜과 서클랜텀들인데요. 왼쪽의 하나는 야생이고요. 나머지는 실생이에요. 여기에는 아기자기한 사이즈들의 식물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연두빛 잎이 암본젠세고요. 다른 건 각티패스로 보이죠. 둥근 잎이 독특한 아데니아 글라우카입니다. 여긴 아데니움들이고요. 바이셀리아도 참 독특해요. 줄기와 잎 모두 외계식물 같은 느낌이죠. 이런 줄기에서 어떻게 이런 하늘하늘한 싱그러운 잎이 나오는지 보면서도 신기하죠. 여기도 음란지 하나가 많네요. 줄기를 자른 흔적들이고요.
아데니아 글로버사는 줄기를 자른 부분이 하얀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하얀 점이 많은 겹친 풀부와 곱게 뻗은 줄기의 조화가 이 식물의 매력이에요. 저는 이렇게 거친 느낌을 옆으로 퍼진 수형을 더 좋아한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겠지요. 코미포라들도 하나 정도 재배하면 고목의 중후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피시본들은 옆으로 자란 수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잎의 무늬가 예쁜 식물이고요. 커다란 사이즈의 기가스인데요. 저는 오른쪽 아이가 아기자기해서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기가스가 그렇게 구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반짝이는 잎이 꼭 꽃 같지요. 예쁜 잎이고요. 잎만으로도 너무 예뻐서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와, 멋집니다. 코덱스 식물만큼은 이런 덩치들이 좋지요. 사운데르시는 가지를 전지하면서 이렇게 둥근 줄기로 재배했는데 멋지지 않나요? 사운데르시가 이렇게 멋질 수도 있어요. 앞은 돌스테니아들이고 뒤의 덩치는 파키포디움 이노피나툼인들인데요. 왼쪽에 긴 잎이요. 하얀 가는 뿔 같은 게 달린 건 투각이랍니다. 예전엔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페라고늄 속 미라블인데 요것도 요즘 더 귀해졌고요. 특히 이런 대품은 보기 힘들어졌어요. 페녹색의 잎이 나와야 더 멋진데 아쉽네요. 요 녀석이 동영종이거든요. 소철 호리두스도 너무 예뻐요. 호리두스는 잎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더 작은 사이즈도 감상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잎만으로도 예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자라는 아이라 거실에서 많은 식물과 재배하기에는 더 작은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코덱스 식물 구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워낙 보급이 많이 되어서 구하기도 쉽고요. 이런 귀감용들은 특히 더 국민 식물이 된 것 같아요. 하트 모양의 잎을 가진 엘리판티페스고요. 동영종이라 이제 여름잠을 자려고 낙엽이 이렇게 노랗게 지고 있고요. 귀감용은 요 정도 사이즈가 감상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귀갑의 갈라짐이 커서 아주 좋습니다. 갈라짐이 작은 유형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귀가스 흉내를 내며 자란 도스테니아고요. 표피가 갈라지면서 자라서 표면에 무늬를 내는 붐박스입니다. 투베르사도 독특한데 저는 유포루비아의 작은 꽃이 피면 예쁘더라고요. 예전에는 유포루비아 꽃이 너무 작아서 시시해 보였는데 요즘은 이 꽃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트리스테도 잎이 나오면 더 멋졌을 텐데 아직은 미니 고목 같은 느낌이지요. 식물의 세계는 빠져들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도 끝이 없고요. 매력적이지 않은 식물이 어디 있어요. 다 매력적이잖아요. 보면 볼수록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아, 이 식물들 안 봐야 하나요? 저는 멋진 식물들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습니다. 크리스파들도 너무 독특하지요. 쪼글거리는 잎이 나오면 더 예쁘답니다. 자웅 이주인 철갑판들이고요. 보스웰리아들 너무 싱그럽지요. 요즘은 이런 식물들도 눈이 가기 시작해요. 코미포라들도 멋스럽고요. 제가 좋아하는 페레이라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줄지어 있어요. 눈이 내린 듯한 흰 점이 선명한 잎이 너무 예쁘지요. 잎의 갈라짐도 약간 갈라진 잎도 있고 잎이 많이 갈라진 종류도 있어요. 두 종류 다 매력 있습니다. 흰 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걸 고르는 것이 더 좋겠지요.
퀴나튼과 자트로바들이고요. 주태 종류와 이건 에델리스고요. 도돌도돌한 코덱스가 독특합니다. 스테파니아들은 이런 넓은 잎이 아주 예쁘고 싱그러운데요. 소형의 국민이를 하나쯤 들여서 재배도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코미포라와 카다프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잎이 더 나와야 보기 좋습니다. 농원에서 이런 식물들을 구입할 때 뿌리가 잘 내리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물을 처음 재배한다면 아직 루팅 중인 식물은 나중에 찾아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가정으로 오면 재배 환경이 좀 좋지 않잖아요. 재배 환경이 좋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들여오면 좀 실패 확률도 적고요. 이런 사르코 카울론석들도 베란다에서 재배하기 좋아요. 나뭇가지 같아서 보기에는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꽃이 피면 너무 황홀하게 예쁘답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 수베로사인데 귀감형도 이렇게 잘게 잘라지른 개체들이 있어요. 친척은 아닌데 닮았지요. 둥근잎도 예쁘고요. 아, 아데니아 너무 귀엽죠. 노란 작은 꽃이 피는 오솟나들도 있고요. 귀갑이랑 친척 관계인 실바티카랍니다. 잎은 엘리판티페스 귀갑용이랑 좀 닮았고 괴근은 엘리판티페스보다 좀 더 옆으로 퍼지면서 성장을 하고요. 이건 광당 남해컨넘인데요. 예전에는 대품도 굉장히 흔했어요. 근데 요즘은 요 정도 사이즈도 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전 이런 작은 사이즈도 좋아한답니다. 동글동글 너무 예쁘지요. 이 남해컨넘은 저도 큰 사이즈가 있는데 동형이라 환경이 안 맞는지 지금 수축되어 있어요. 파키포디움 중 유일하게 동형종이고요. 세레리아의 동글동글 둥근잎도 너무 귀엽지요. 소형종이라 이 정도 사이즈도 굉장히 큰 거랍니다. 이런 식물들은 하형종이 있고 또 동형종이 있는데 하형종은 겨울잠을 자니까 대부분 겨울에 단수하고 동형종은 여름에 단수하는데요. 그렇다고 자생지와 환경이 같지 않으니까 동형도 겨울에 좀 물을 조심해서 줘야 하고요. 해녹색 둥근 잎은 스테파니아인데요. 예쁘죠? 이런 작은 사이즈 식물들 전 너무 좋아해요. 오솟나들도 자꾸 보면 매력이 있고요. 꽃이 예쁜 크라식 하울이고요. 이건 유포로비 오이데스예요. 동형종이라 여름잠을 자러 가느라 볼품 없습니다. 작으니까 노란 꽃이 매력적인 식물이고요. 작은 사이즈의 이런 자빌리도 좋네요. 운카리나들은 너무 크면 실내에서는 멋이 없습니다. 이런 사이즈가 딱이죠.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하트잎의 모타그라치는 아직 잎이 안 나오지 않았네요. 작은 사이즈의 파키포디움들이고요. 유포르비아들은 수형도 다양하고 종도 참 다양해요. 속 중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베로사는 다른 코덱스에 비해 착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으면서 아주 멋스럽게 재배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쁩니다. 이런 국민 코덱스도 대품되면 명품 못지않게 아주 멋지고요. 메리디온 알리스의 푸른 잎도 싱그럽고 귀엽고요.
이 수잣내에도 멋지게 자랐네요. 이것도 비스피노스인데 줄기를 아래로 늘어뜨려서 재배한 건데 이런 수형은 꽃 피면 멋스럽답니다. 예전에 아보리 포르메를 보고 코덱스만 있을 때 이런 식물은 무슨 멋에 키우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멋지네요. 잎이 나니까 수영버들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실생의 비세피노스인데 보기 좋게 자랐고요. 이건 더 멋지네요. 이게 유포르비아라는 게 믿겨지나요? 헤디오 토이데스라고 하더라고요. 게라단투스와 또 옆에는 대형의 귀감용입니다. 처음에 이런 식물들에 입문하실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까다로운 종들은요.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면서 들이면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고요. 식물이 내 맘처럼 크지 않고 자꾸 요단강을 건너면 금방 싫증이 나게 되어서 오히려 오랫동안 식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거든요. 반려식물로 이만한 취미가 없거든요. 오랫동안 즐기려면 처음에는 습성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들이는 게 좋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종을 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농원은 작년에 방문을 요청했던 농원인데 제가 기회가 안 돼서 이제야 방문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왜 이제 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물을 보고 감탄하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 인상도 좋고 굉장히 친절했고요. 식물 구입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방문해 보면은 아마 하루 힐링이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 이 농원에 있는 선인장들 따로 한번더 소개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